우리 이거 필수야, 윌리엄. 아, 군고구마 빠질 수 없죠. 오. 올리세요. 넌 내 거 만지는 거야? 아직 돈을 안 냈어. 아, 아빠 돈 아직 안 냈으니까 만지면 안 돼. 오! 야! 어머나, 이제 말이 통하네. 사줘. 사줘. 몇 개 살까? 많이. 많이? 몇 개? 몇 개? 몇 개? 어? 몇 개? 많아. 아침? 이거 다 주시고요. 어머나, 말이 저렇게 통해? 고고 붕어빵. 이거 받으세요. 받으시고. 됐죠. 이제 어디 사러 가자? 내가 골라줘야지. 어디 사러 가요? 네. 어, 귀여워. 벤, 아빠 들어줄까? 형. 싫어? 형, 누가? 다 내 거야. 아가 대단하다. 음식 너무 잘하나? 소중하죠. 응? 여긴데 위에 여기 옷 가는데 가야 되는데 아가 막고 있네. 응?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먹고 가. 먹고 가. 먹고 간다고? 응. 아이 명당이 돼요. 붕어빵 먹기 딱이에요. 어떻게 하지? 방법 있지. 네, 봐봐. 어, 아 그냥 들고 가버리니까. 올라왔어요. 야, 역시. 그렇지.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벤틀리를 다룰 줄 아는 건 아빠밖에 없어요. 내가. 어머나, 정말 없다 나오네. 여기 있잖아, 여기 들어가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되게 옷가게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벤, 붕어빵 주세요. 가게에서 먹으면 안 돼. 아, 주세요. 그치, 그치. 먹으면 안 돼. 묻을까 봐. 옷에 묻으면 안 돼. 아, 이런 것도 다 교육이에요. 벤, 그럼 너 밖에 있어야 돼. 밖에서 먹어. 다 먹을 때까지 밖에 있어. 어머나. 나, 어머. 너 여기 앞에 대기. 아유, 아빠가 단호해요. 쫓겨났어요. 원래. 엄마? 아가, 너 못 지워봐. 아빠. 어, 어떡해. 아가, 다 먹고 지워봐. 빵. 아, 코가 빨개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구경하고 아빠 먹여줄게, 빨리. 아, 졌어. 자, 오, 아빠가 구경하고 졌어, 있으라고. 추울까봐. 아버님, 뭐가 올려있는가? 아, 이거 다 공짜인 옷인데? 이걸 반찬이가 입는다고? 근데 여기 남자 옷 없어요? 남자 옷 없어요. 응? 여자 옷밖에 없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야, 아, 뭐 잘못 왔네. 아빠! 어, 왜? 큰일 났어. 왜? 여기 여자 옷밖에 없대. 어, 알아. 안다고요? 아야? 우리 여동생 옷 사러 왔잖아. 여동생? 여동생? 그럼. 빨리 골라보자. 어떤 거 이쁜지 한번 알려줘봐. 어때요? 아우, 귀여워.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거. 아, 사무라를 웃어 고르는 건가? 이거, 이거. 이거나 이거. 뭐야? 옷을 입어봐야지. 어, 벤틀리가 대신 입어줄 거야. 벤틀리가요? 네요. 아이고, 당황했어요. 아. 그러게, 어떻게 벤틀리가 공주 옷을. 아니, 사실 벤틀리는요, 4년째 윌리엄 옷만 계속 물려입고 있었거든요. 경제 있는 집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도주! 자, 그래. 들어가자. 오늘 그러면 처음으로 튜옷 한번 입어보자. 입고 있죠? 아직? 핸즈업. 안 돼. 벤틀리가 워낙 예쁘게 생겨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어, 야. 어이?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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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은가 보다. 본능적으로 싫은가 봐. 아이고. 다담. 이라. 잠깐만. 다 됐어요? 아직
어, 기대된다. 근데 이뻐 예뻐. 이뻐 이뻐 이뻐. 윌리엄이 이쁘대. 자, 맨 나올까요? 오! 하나 둘 셋 벤틀리. 하나 둘 셋 벤틀리. 짜잔. 뭐야? 빙설 공주. 뭐야? 아 너무 예쁘잖아. 어머, 진짜 빙설. 아 너무 예쁜데? 와, 빙설 공주다. 누구세요? 와. 책을 찍고 나왔네, 벤설 공주. 장난 아니다. 어머나. 어머나 너무 이쁘다. 제가 봐도 이쁜 거야. 제가 봐도 이쁜 거야. 누구야? 우리. 어머나. 아니 아까 붕어빵 먹던 벤틀리 맞아요? 마음에 들어? 아. 아이고. 완전 푹 빠졌네. 왜? 윌리엄 표정 왜 그래? 윌리엄, 표정 왜 이래? 나도 하고 싶어. 너도 할래? 나도 뭐 이렇게 하고 싶어. 뭐 입을래? 윌리엄, 어떤 거 입어볼까? 옐로우 드레스 주세요. 이게 누구야? 너 오빠 하나 되는 거야? 변하네, 변하네, 변하네. 자, 우리 윌리엄, 윌리엄 나오세요. 야, 윌리엄. 어머나, 어, 또 다른 매력으로 예뻐. 너 진짜 딸이었으면 진짜 예쁠 텐데. 어 귀여워. 둘 다 너무 사랑스럽네요. 진짜 예쁘다. 누구야? 어머나. 누나. 누나. 또 할래? 아 이번에는. 너 핑크 입고 싶어? 이제 이게 놀이가 돼버렸어요. 아가 나오세요. 어이 뭐야 배농색. 어 예뻐라. 아 진짜. 아니 자매 갑자기 오늘 자매를 키우는 아빠가 됐어요. 쌤 아빠. 브라보. 왜 이러세요? 야, 너무 이쁘다. 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뭘 사두지? 또 할래? 나오세요. 어, 야. 나오세요. 짜잔. 아, 헬로. 아, 못 살아. 아니, 써니, 영화 써니. 네. 까까. 까까. 많이. 그니까 복고풍, 복고풍 느낌을 소화를 잘하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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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아우 아미, 아우 아미 아빠, 아미야, 짜자. 어? 아 근데 목소리가 조금 걸걸해. 엄마 짜자. 이렇게 이쁜 거 많은데 어떤 거 사가져가야 될까? 동고도 이쁘고, 동고도 이쁘고, 동고도 이쁘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쁜 옷을 선물 받을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는 바로 의문의 여동생이 살고 있는 집. 햇살이 가득 내리는 이 집엔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와 부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카메라가 눈에 띄는데요. 게다가 갤러리 같은 분위기까지. 과연 어떤 아이가 살고 있을까요? 엄마. 일어났어요. 어? 엄마, 알려. 어? 어, 어 뭐야? 공기. 얼굴이 지금 반만 공기를 했는데. 어? 아니, 눈 좀 봐요. 어떻게 저렇게 눈이 땡그랗게. 코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엄마, 엄마, 아저씨다. 아저씨다. 예. 웬일이야? 낯설어 또. 낯선 사람 있으니까 무서워. 아, 어떻게 귀여워. 하진아, 혼자 놀고 있었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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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전 알아요. 전 누군지 알아요. 아빠를 아시는 분이라고요? 아, 제가 아는 사람. 아주 잘 아는 사람.
아버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아이쿠. 어머. 엄마가 머리 좀 묶어줄까? 완전 산말이야. 그리고 지금. 저 아이 이름은 한사빈. 어, 저도 사빈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엄청 이뻐. 오, 사빈이. 사빈아, 엄마 사진 찍어줄까? 엄마랑 사진 찍자. 오. 어머나. 어머. 오? 우리 어떻게 표정이 이렇게 다양해요? 사빈. 오, 약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진짜 사빈아, 이쪽 이쁜데, 사빈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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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형님! 아, 잠깐만, 형, 왜 저래? 아니, 아나운서님! 제 KBS 선배님이시죠? 한석준 아나운서인데요. 2018년 사진 작가와 결혼! 10월 눈망울이 예쁜 딸 사빈이가 탄생했죠. 진짜 딸 밥으라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누구? 누구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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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야. 너 어디 가서 아빠라 그러는 거야? 오빠. 오빠 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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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감정이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아빠 이렇게, 아빠 이렇게? 이렇게 머리만 동동 떠 있어. 아, 한석준 그대로다. 아우 정말 아니지, 아빠 웃겨졌지. 아, 어떡해 아버님. 아, 지겨워. 어, 재미없어. 아빠 또 재미없어? 원래 재미가 좀 없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우, 사빈이한테도 재미가 없네. 아? 엄마 일하고 올게. 엄마 찰칵찰칵 하러 가신다. 안녕. 엄마 빠빠. 안녕. 아! 아빠 재미없어도 좀 잘 참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재밌어. 맘마 먹을까, 맘마? 사빈이가 좋아할 것들 다 준비했지. 하나, 둘, 셋, 짜라자. 어? 사빈이 좋아하는 말랭이 세트. 와, 괜찮다. 말랭이 소녀. 사빈이의 선택은? 사빈이의 선택은? 뭐또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어. 자, 아,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자, 아, 저걸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 둘을 골랐습니다. 둘. 지영담입니다. 지영담입니다. 우리 말 겨루기야. 아, 재미없어. 왜, 아빠 재미없어? 재미없대요. 드디어 아빠랑 책 읽을까요? 야, 오늘은 무슨 톤으로 읽어줄까요? 아빠 이럴 때처럼 해줄까? 네? 이번엔 뉴스톤이야. 이 네? 세상에는 네? 복을 갖고 있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맹독에 물리게 되면 시간이 관건입니다. 아니 아버님. 어린 시절 할머니는 된장을 간단하게 발라주셨지만 효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효과래. 아이고 참나. 하지만 아니 동화책을 뉴스톤으로 읽어준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엔 뭐야?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우리 사빈이는 아빠한테 바나나? 못 듣는 척 하는 거야, 재미없어서? 그만 가라. 어떡하죠? 하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장난이었대요. 사빈아, 이것도 재미없어? 아빠 동화를 많이 생각해 본데.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좋냐. 아유,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하죠? 형님, 형님 복직하세요. 카메라, 아빠 아. 이렇게 조명하고 같이 이렇게 땡으로 웃기지? 아빠 재미없어? 아, 큰일 났네. 아, 힘들죠. 좀 있으면 우리 사빈이가 재밌을 오빠들이 오지, 그 대신. 그렇지, 그 오빠들이라면 사빈이를 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왜 나무 있어? 눈안 보고 웃음은 우리가 책임진다. 진정한 웃음 사냥꾼 빌벤져스. 아빠 친구지 뭐지?